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일본에서 2004년 최악의 영화로 선정됐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한 해 동안 일본에서 개봉된 영화 중 최악의 영화로 뽑는 키이치고상 투표 결과 최악의 영화 3위에 선정됐습니다. 최악의 영화에 뽑힌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엉성한 스토리라인, 그래픽, 그리고 자연스럽지 못한 목소리 연기 등이 모두 엉망이라는 가혹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